이게 홍문영가예요? 초한가라고도 하고. 홍문영가라고도 하고. 홍문영가라고도 하고. 둘로 불러. 그러니까 홍문현가라고도 하고, 근데 홍문현가가 어쩌면 맞아. 왜 초한가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냐면, 물론 초한 싸움이지, 초한 싸움으로 해가지고 한나라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어마무시한 사건,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 노래에서 가사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좀 홍문현 잔치를 저기로 그죠 주변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건 홍문현가로 봐야 돼. 결국은 항우가 유방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했던 그런 거에서 이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하고, 결국은 초한 싸움이라는 것은 항우와 유방의 싸움이니까 초한가도 맞지만 그건 너무 포괄적이고 여기는 홍문현가로 봐야 돼. 여기서 이 노래에서는 가사 의미로 볼 때. 어이타 초패왕은. 어이타 초패왕. 초패왕이 누군지는 알지? 항우가 초패왕이요. 당시 세력 힘을 믿고. 당시 세력 힘을 믿고 배은 망덕 허단 말가. 배은 망덕 허단 말가. 저기 봐야 그 항우가 초회왕을 죽였어. 죽이고 초패왕이 됐잖아. 배은망덕어단 말가. 무죄한 패공이를. 무죄한 패공이를. 패공이가 누군지는 알지? 패공이 여기서 패공은 저기야. 유방. 유방을 패공이야. 무죄한 패공이를 아무리 살해코져. 아무리 살해코져. 살해하려고 홍문전에다가 서련을 헌들. 홍문전에다가 가는 빼고 홍문전에다 서련을 헌들. 잔치를 베풀었다 이거야. 헌들. 하나님이 내신 사람. 하나님이 내신 사람. 하나님이 내신 사람이 누구겠어? 유방이야. 패공 내신 사람. 천봉 우출이라. 천봉 우출이라. 우출이라 벗어날 길이 없을 소냐. 그러니까 거기서 홍문현 잔치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거기서 살짝 소변 보러 간다고 하고 빠져나와서 사는 거여. 날 길이 없을 소냐. 패왕이 유방을 죽이려고 이 잔치를 열었어. 왜냐면 너무나 유방은 스타였어. 당대의 영웅 둘이 있었는데 초패왕과 유방이 있었지. 근데 저기 유방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늑적지그 은어지. 근데 덕이 있었어. 근데 패왕은 항우는 실제로 명장이야. 싸움도 잘하고 온 명문 집안에 온갖 것을 다 갖춘 정말 황제가 능히 될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오만하고 잔인했어. 그렇게 하고 끝에 가서 그걸 총명하게 그걸 세우지를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초나라로 돌아가는 바람에 관중을 차지하고 앉았으면 황제가 됐을 것을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기 말 그 한나라를 유방이 세워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 관중에서 황제가 되고 이 사람은 초패왕으로 있다가 결국은 막 반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기 이 사람이 죽게 되지. 다 그 험지에다가 땅을 주었어.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가 천하를 통일해 그 저기 봐야 다시 막 5분 막 4분 5열 되었던 그 땅을 다시 다 통일해서 두 번째 통일 국가가 됐어. 진나라의 진시황이 첫 번째 진나라로 중국 천하를 통일했지. 그다음에 한나라가 통일을 한 것이 그게 유방이야. 근데 그 통일할 모든 그 기반을 다 마련한 것이 누구요? 같이 다음 돼서 물론 다 공이 있지만 항우공이 제일 커. 항우가 1차 통일을 거의 통일하다시피 해가지고 다 해서 다 분봉을 했기 때문에 나눠줬기 때문에 땅. 그런데 항우장사가 그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항우장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우장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초패왕이요. 왕. 왕이고 거시기. 힘도 세고 좋았다. 힘도 세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영웅 중에 영웅이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 영웅 중에 영웅이고
사마천 사기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뤄줬냐면 황제의 대우로 다뤄줬어. 황제의 대우를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사마천이 그 사기에 다뤄줬으니까 항우를. 그만큼 항우는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 위대한데 잔혹했어. 그 장안이 자기한테 결국 장안이 진나라의 장수였는데 장안이라는 장수를 그러니까 그 최고 명장을 자기한테 굴복을 시켜놓고 같이 이제 자기하고 같이 또 막 전쟁을 해놓고도 못 믿어갖고 결국은 20만 대병하고 그 거시기를 같이 죽였어. 누구지? 그 저기 장안을 그래갖고 생매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잔혹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포악해서 인심도 잃고 그것도 다 잃은 그게 있어. 그리고 진시황도 마찬가지야. 진시황도 포악했지. 포악해갖고 그 사람도 그렇게 포악하면 나라가 망해요. 그래요. 결국에 가서는 안 좋아. 뒤끝이. 이것은 좀 씩씩하고 우람하게 부르는 노래야. 천하가 시작. 천하가. 그렇지. 천하가. 천하가. 태평하면. 태평하면. 하나 둘. 어무스무군 허련지와. 하나 둘. 어무스무군 허련이와. 어무스무군 허련이와. 하나 둘. 어무스무군 허련이와. 시절이 분요하면. 시절이 분요하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포연 단우 만날 줄을. 사람마다. 사람마다. 아는 패라. 아는 패라. 아는 바라 이런 뜻이야. 아는 배라. 아는 배라. 진나라의 모직인 청사. 하나 둘. 진나라의 모직인 청사. 그렇지. 맹호 독사같이. 맹호 독사같이. 심하터거니. 심하터거니. 사슴초 차일탄 말가. 사슴초 차일탄 말가. 천하가 태평하면. 헤이. 천하가. 그렇지. 태평하면. 좋아요. 업무수무군 허려이와. 기다렸네. 세 번째 박. 업무수문 허련이와. 시절이 분요하면. 시절이 분요하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포연 단우 만날 줄을. 사람마다 은폐라. 세 번째 박이야.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아는 은폐라. 또 세 번째 박. 진나라의 모직인 정사. 세 번째 박. 하나 둘. 진나라의 모직인 정사. 잘했어요. 맹호 톡
싸같이 맹모톱 싸같이 심하더거니 심하더니 아홉 번째 박이에요. 그리고 니가 첫 번째 박이죠. 심하더거니 시작 심하더니 더거니 더거니 사슴초 자일 단말가 당연히 세 번째 박이겠지. 사슴초 자일 단말가 되게 보니까 이 노래는 이 소리는 건짐 셋째 박에서 막 그 저기가 시작되죠. 그거를 잘 알아야 돼. 천하가 태평하면 헤이 천하 천하가 이렇게 이렇게 끌어내려 시작. 천하가 태평하면 태평하면 시작. 태평하면 좋아요. 하나 둘. 엄수묵은 허련지와 하나 둘. 엄무수문 허련이와 좋아요. 시절 이제 이건 합해서 해야 돼. 시절이 분유하면 시작. 시절이 분유하면 포연 단우만 날 줄을 표현 단우만 날 줄을 줄이 첫박이에요. 저기 탄우가 저기 뭐야 저기 아홉 번째 박이고 표현 단우만 날 줄을 이렇게 돼. 시작. 표현 단우만 날 줄을 사람마다 아는 패라 사람마다 아는 패라 진나라 보직인 정사 하나 둘 진나라 보진 정사 맹호톡 싸같이 심하더거니 시작. 맹호톡 싸같이 심하더거니 사슴초 자일 단말가 사슴초 자일 단말가 사슴초 자시다 사슴초 자 초차 해야지 사슴초 자일 단말가 사슴초 차일 단말가 초차 초차 그렇지 초차 초차 일 단말가 일 단말가 그렇게 사슴초 차일 단말가 사슴초차 초차 이런 거 없어 초차 그냥 초차일 단말 가야지 사슴초차 초차 하면 안 되지 초차야지 이놈이 되지 조에다가 악센트를 줘 그리고 차차에다는 그냥 초차 그냥 차는 그냥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초차 하지 말고 초차 이렇게 해야지 시작 사슴초차 일단말가 그렇지 그래야 노래가 소리가 살지 매기 사슴초차 이러지 말고
일탄이 탄해가 있잖아. 일탄 말고 여기 있는데 탄이 있는데 초차 또 일탄 이러면 또 소리가 뭐야 그게. 너무나 그냥 뭐라 그래 경박하고 그러고 그냥 흔하고 노래가 그렇게 되잖아. 사슴 초차 일탄 말고 해주시다. 사슴 초차 일탄 말가 한 번 더 하고 뒤에 좀 더 나가자고요. 천하가 태평하면 헤이 천하가 좋아요 잘 갔어 태평하면 좋아 잘 갔어 하나 둘 업무 수무건 허려 니와 기다려 하나 둘 업무 수무건 허려 니와 시절이 분유하면 포연 단우만 날 줄을 시절이 부여하면 시절이 부여하면 시작 시절이 부여하면 포연 다 그렇지 시절이 부여하다는 시절이 부여하다면 아무래도 내 생각은 분열되고 그 다음에 요란할 때 그 요 있지 시절이 막 분열 그게 세상이 시끄러우면 시끄럽고 막 사분오열이란 말 있잖아 막 분열되고 시끄럽고 그러면은 그때 전쟁이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이 나기 때문에 시절이 분열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서로 상호적이 있더라고. 시절이 분열하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시작 시절이 분유하면 포연 단우 만날 줄을 사람마다 아늑은 패라 사람마다 진나라 으급보직인 청사 하나 둘 진나라 으급보직인 청사 맹호톡사같이 심하더니 맹호톡 이래지 맹호톡사같이 기다리고 심하더니 더니 하면은 민요같이 심하더니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 심하더니 사슴초 제일탄 말가 사슴 초차일 초차 하지 말라고 누가 차 그래 사슴 초차일탄 초에다가 악센트를 주고 차는 없다고 시작 사슴 초차일탄 말가 초야으 초야으 영웅들이 초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질족자 뜻을 두고 뜻을 두고 뜻을 두고 그렇지 이런 거 잘해야 돼 그 섬세한 그런 음들을 초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초야의 영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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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족자 뜻을 두고 질족자 뜻을 두고
번째 박에 이름 날지 날지는 날이 저기 11번째 박이야 돼. 시작. 이름 날지 가 혜택의 잠긴용이 혜택의 잠긴용이 잠긴용이 잠긴 야야 잠긴 똑같아 잠긴 잠긴용이 잠긴용이 갑자기병 갑자기병 힘을 모아 힘을 모아 진나라를 하나 둘 진나라를 그렇게 길어 하나 둘 진나라를 하나 둘 진나라를 멸할 적우 멸할적은 멸할적은 그치 노래 이렇게 깔끔하니 잘 갖고 가야 돼 군더더기 생기면 노래 어음져서 안 돼 큰일 나 이런 노래는 콤비처럼만 하면 안 돼 이런 역사적인 대단한 동양의 운명을 걸머지는 이런 위대한 역사의 그런 순간인데 그렇게 막 잘 좀 불러야지 천하 아니요 그거 했지 초야 초야의 영웅들이시다 초야의 영 초야의 영웅들이 초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질족자 뜻을 두고 뜻을 두고 뜻을 두고 그렇지 질족자 뜻을 두고 질족자 뜻을 두고 곳곳이 이름 날지 기다리고 일어날지 강동 강동 성낸봄과 혜택의 잠긴용이 혜택의 잠긴용이 혜택의 잠긴용이 잠긴용이 갑자기병 힘을 모아 갑자기병 힘을 모아 힘을 모아 진나라를 멸할 적우 하나 둘 진나라를 뭐 이렇게 길어? 진나라를 멸할 적우 하라니까 하나 둘
진나라를 멸할 적이다. 겁나게 도래가 것이 위험이 있지? 위험이 있잖아. 위험이 있고 뭔가 남성미가 막 풍기잖아. 웅장함스러움. 요런 노래는 시중에 요런 노래 하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야. 한번 너무 해주셔야 되겠네. 100명 중에 한 만 명 중에 한 명이나 부르려나 말라나. 어? 이거 한번 해줄까? 싹 다? 넣어줄게. 천하가 태평하면 업무수무원하려니와 지절이 분유하면 포연탄우 만날 줄을 사람마다 아는 배라 진나라의 모직인 정사 맹호톡사같이 심하터거니 사슴초차일탄말가 초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곳곳이 일어날지가 동성낸 범과 패태그 참긴용이 각 자기 병 힘을 모아 진나라를 멸할 적은 선입정 관중자면 왕허리라 깊은 언야 어젠 듯 오늘이긴 듯 오이타초 배왕은 당시 세력 힘을 믿고 배은 망덕허단 마을가 무지한 대공이를 아무리 사례 구제어 공부원전에다 서련을 헌들 하나님이 대신 사람 저거 우출이라 벗어날 길이 없을 소냐 유능 제강 옛 말씀을 일로 보아 알리로구나 우위를 살펴보니 백모 황어를 장창 대검 정도 금고 대기치며 연기방패 숙정패 주장능장 사무창헐 좌우로 늘어 수제하기를 반공 주무다가 높이 투여
내가 앉긴 영웅 일등 명장들이 다 모였구나. 녹포홍대 호수염에 팔척 장검을 비껴왔으니 역발산 기계세라. 당시 후각을 조폐왕은 제1상좌로 앉으시고 그나먼 영웅들은 제 차례로 늘어간저 태사를 은어는 광경 이르거나 흘리를 허여가며 흙어지네 보자.